중요한 지표들의 발표 이후에 시장이 상당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후장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다가 지금은 또다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끝까지 좀 가봐야겠습니다. 관망세가 짙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선반영된 시장의 모습을 기록하는지 이 시각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타캐치 증권통과 함께합니다. 네, 먼저 증권통을 통한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조회수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오늘 3거래일째 하락으로 좀 가는 중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어제 5거래일 만에 좀 큰 폭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수급적인 방향성 흐름은 한 번 더 바뀌는 모습입니다. 네, 2차전지 섹터가 오늘 올라옵니다. 예, 코프로비엠이 깜짝 실적을 내게 되면서 오늘 시세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예, 코프로비엠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기록했었는데 현재는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놓을 수가 없겠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시면 거의 4만 명에 육박하게 다시 한번 재확산 추이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SK바이오사이언스 꾸준하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랩지노믹스를 포함해서 아래쪽으로 바이오니아까지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는 조금 차별화되면서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요. 그 외 하락하는 종목들까지 현재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OEN에 HLB가 있는데요. 자사의 표적 항암제죠.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비소세포 폐암 임상 결과 이 안전성과 치료 이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했던 탓인지 오늘은 하락 쪽에 무게를 조금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7위의 셀트리온이 4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사료가 이름을 바꾼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은 하락 추세입니다. 그 외에는 코스피 지수나 미국 다우산업 지수에 대한 체크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넘어가서 관심상위 리스트도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혼조세 정도로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개별적인 종목들의 플레이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섹터별로 묶기보다는 개별적인 호재나 악재에 따라서 크게 움직입니다. 1위는 랩지노믹스고요. 일단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원숭이 두창뿐 아니라 코로나19 재확산 키워드 두 가지 격포제를 안고 최근에 계속해서 관심상위에 들고 있습니다. 네, 2위에는 넵튠이 있는데요. 사실 어제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었죠. 자회사에서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주가 추이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3위에는 버킷스튜디오가 위치해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요. 이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후보로 지목이 되면서 이렇게 3위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시세의 변동성은 하루 사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오늘 네오 이뮨텍이라든지 포스코 엠텍 어제 20% 가까이 넘게 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 위주로는 오늘 차익 실현에 좀 주력하는 모습으로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 종목들 한국 BNC 좀 급등 나오고요. 휴마시스도 오늘 지수가 괜찮습니다. 네,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오후장에서부터 계속 반영이 된 이런 하락 추세가 오늘장까지 급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펙주들도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데 삼성 스펙 4호 보시면요. 오늘 7%대 하락세입니다. 그 외에는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카나리아 바이오가 오늘 둘 다 랭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들 봐드렸는데요. 몇 가지 종목들 뽑아서 차트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254% 이상 증가했습니다. 1028억 9200만 원을 기록했다고 어제 공시가 나왔고요. 시장 기대치가 영업이익 651억 원이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매출액 역시나 같은 기간 282% 증가하면서 1조 1871억 4500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초에 화재 사고 때문에 캠포 공장이 지난 4월부터 재가동이 됐는데 올해 1분기 한 개 라인만 가동되던 킴식스 공장까지 2분기부터는 두 개의 라인 가동을 시작한 점이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도 상당히 낙관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에코프로비엠의 상승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됐습니다.
네, 그리고 신주 상장이 내일 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이슈까지 함께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배 무상증자로 발행됐던 신주가 이제 내일 상장이 되면서 주식수가 4배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이제 지난 7일에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가 상장돼 있어서 주가가 4분의 1 정도로 하향 조정된 상태인데요. 오늘 분봉통에서 좀 변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코프로비엠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 이상의 강세 흐름을 기록하더니 현재 분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가 꺾이더니 하락폭까지 확대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고요. 실적 변동성과 더불어서 이 신주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투자자분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장의 변동성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게요. 넵튠입니다. 이 자회사 게임이 중국 서비스 허가 판호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넵튠의 자회사죠. 님블 뉴런이 개발한 이터널 리턴 인피니트가 중국이 발급한 게임 신규 서비스 허가 판호 목록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넵튠이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바로 이 자회사의 호재가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중국 진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업계에서는 이터널 리턴 인피니트가 발급받았던 판호가 내자 판호입니다. 외자 판호가 아니고 내자 판호이기 때문에 마냥 기대감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외자 판호랑 조금 다르게 중국 자국 내에서 개발된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판호가 바로 내자 판호입니다. 이터널 리턴 인피니트도 원작 IP를 보유하고 있는 님블 뉴런의 외부 파트너사가 개발한 게임인데요. 님블 뉴런이 실제로 뭐 세계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수는 하지만 실제적인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오늘 주가 윗골이 달리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봉으로 최근 흐름 좀 볼게요. 지난해 말까지 올라왔던 다음에 그대로 하락 추세 좀 빠르게 꺾이는 모습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약 1년간 주가가 좀 하락세였는데요. 주봉상으로 이제 하단을 터치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번 주에 오릅니다. 다만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어제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기 때문에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다가 오늘은 상승 추세에서도 상당히 많이 꺾이는 점이 이렇게 주봉상으로도 윗꼬리가 달리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지니너스 보겠습니다. 무상증자 테마의 변동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지니너스가 그저께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가 나왔고 기준가가 4,070원이었습니다. 앞서서 지니너스가 한 주당 신주 두 주를 배정하는 200% 무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물론 권리락이 발생하면 기업 가치는 그대로지만 주가가 조금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어나게 되죠.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이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어제 터치를 했었는데 상한가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장중에 음봉으로 길게 내려앉으면서 4%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추가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급락세가 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가 권리락일이었고요. 일단 거래량과 거래대금 크게 실리는 모습으로 아래쪽 차트를 통해서 좀 발견해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급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거의 10% 가깝게 현재는 하락세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니너스의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잔잔했습니다. 이렇게 잔잔하던 주가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락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위 그리고 관심상위 리스트 봤고요. 특징주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 시간이었습니다.